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학년도 3월 고3 학평 선택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예년에 여러분이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있었죠. 이제 그런 문항 없습니다. 그런데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힘들고 어렵게 풀었죠. 자, 그럼 23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? 23번 문제는 이건 뭐 간단하죠. 수열의 극한입니다. 분모를 전개시키면 n에 대한 3차식이고 3차한 개수가 2, 그리고 분자도 3차식이고 3차한 개수가 10이기 때문에 바로 극한 값은 5임을 바로 알았습니다. 그냥 간단한 2점짜리 문항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24번은 등비 수열,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거죠. 자,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됩니까? No, 아니요. 첫 장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이 되어도 관계없습니다. 자, 이 등비 수열에서는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공비이면서 첫째 항입니다. 따라서 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요거 아마 실수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참수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도 되고 내 인수분해해도 되겠네요. 5를 곱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마이너스 5보다 크다. X제곱 마이너스 4X. 5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좌변의 부등식을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인데 이것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 항상 0보다 큽니다. 따라서 좌변은 어떤 x를 넣더라도 성립하고, 자, 우변의 이 부등식을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인수분해 되죠.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5, 0보다 작거나 같다.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고 5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요?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의 정수 7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자,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장이 제로라도 되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또 25번 보겠습니다. 25번은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, 즉 AN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a1 곱하기 an이래. 이거 뭐예요? 이웃한 두 항의 p가 a1 첫째 항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뭐라고 했니? 예, limit.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예, 미적분은요, 계산입니다. 계산 차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는요, 미적분 하면 안 돼요. 예,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하세요. 천천히 급하게 하면요 오히려 시간 더 걸리고 다시 해야 되고 되돌아와야 되고 틀린 것도 고쳐야 돼 시간 더 걸립니다. 자, 이와 같이 되도록 그러면은 A1을 어떻게 하면 되니? A1이 될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A1을 A라고 놔보자. 그러면 뭘 알았니? AN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첫째 항이고 공비도 A, A의 N승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러면 이놈을 갖다 놓고 가져다 식을 대입해 보면 이 식은요. 3, a의 n 플러스 3승 마이너스 5, 2, a의 n승 플러스 1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뭘 하죠? a는 당연히 양수이게요. 양수라고 했잖아.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을 이용합니다. 자, a의 값이 0보다 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다고 하면 난 제로, 제로로 하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이 이제 L이라고 합시다.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봅시다. 제로로 가고 제로로 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12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A가 미적분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. A가 1이라고 하면 이 극한 값은요, 1 대입하였더니 3분의 3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12가 아닙니다.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어떡하죠? 예,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이때는 나만 비교를 하면 되죠. 따라서 극한 값이 얼마? 2분의 3 A의 3제곱입니다.
내가 얼마 12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확인되었지. A 이거만 바로 됐잖아. 따라서 A 값은 2입니다. 옳지, 잘하셨어요. 자, 뭘 물었니? 24번은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물었고, 25번은 등비 수열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그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, 1일 때,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.